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19년간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건데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는 이 시한까지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우려에 부랴부랴 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고 있죠.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산과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되새겨보게 만드는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 이어갔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7월 경상수지 9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우리 경상수지의 추세를 보면 작년부터 수출이 회복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배당금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가 그 다음 달부터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석 달 연속 흑자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흑자 폭은 6월과 비교하면 34억 달러 이상 좀 줄긴 했지만 이 7월만 비교를 해보면요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폭입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이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수출 수입 기업이 다 해당되지만 뭐 해외에 투자하는 것 혹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네. 뭐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쓰는 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쓰는 돈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거래를 다 합산해서 네. 그게 이제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 우린 역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항목에서 이런 수출이나 수입을 포함한 상품 수지라는 게 있는데 지난 7월에 8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고요. 네. 품목 중에서 그럼 역시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고요. 정보통신기기 29.8%, 석유제품 16.8%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네.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수지입니다. 네. 이건 이제 여행이라든지 운송, 건설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지난 7월에도 서비스 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여행 수지에서 네. 적자를 보기 때문인데 해외 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여행 수지가 12억 6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또 하나 이 국가 간 자본 거래를 뜻하는 게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31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 폭이 더 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요? 네. 뭐 이런저런 수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걸 보면 크게 보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분야가 여기 이제 포함됐고 이 두 분야에 관련된 핵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종 기술들, 장비들이 다 아우러졌습니다. 그래서 미 상무부가 이런 수출 통제 대상을 지정하는 이제 임시 최종 규칙이라는 걸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양자 컴퓨팅을 보면 양자 컴퓨터에 해당되지만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 부품, 재료, 여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뭐 각종 개발, 유지 관리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가는 기술 등이 아우러져 있고요.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도구, 기계,
네. 또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고성능 컴퓨터 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공정.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게이트홀 오라운드라고 해서 GAA 기술이라는 게 여기 네, 포함이 네. 되고요. 또 이런 것들에 같이 적용되는 뭐 3D 프린팅 기술 다 합치면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24개 품목 네. 통제 대상에 담았습니다. GAA 기술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3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도입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이 중요하겠죠. 아까 중국 겨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라든지 이란 같은 이런 적성국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통제 대상에 오른 장비나 기술 같은 것들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밟아야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미상국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신설하면서 역시 관련된 동맹국들, 우방국들과 사전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이런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런 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는 이런 조치를 또 별도로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허가 면제 국가에서 빠졌다고요? 네. 빠졌습니다. 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장비나 제품을 수출할 때는 우리는 이제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우리는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절차는 하나 더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들을 다 등급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 분류 대상 기준 중에 A1, A5, A6 이렇게 속한 국가들은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건 이제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A1, A5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계속해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도 근데 만약에 이제 허가 면제 대상구에 포함되려면 네.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중국 같은데 반도체 네. 장비를 네.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제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해서 우리도 그런 수출 통제에 동참을 해라 요구를 해왔는데 네. 검토 중에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런 그 통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죠. 네. 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그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고요? 네. 이제 지난달 1일 아시겠지만 인천 청라 국제도시 그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공개한 수준이 아니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용량이나 뭐 전압, 최고 출력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만 공개를 했었는데 셀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 셀의 형태는 뭔지, 원료는 네.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공개 의무 항목들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을 하는데 네.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내년 2월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고요. 이력관리제도 이제 예정대로 시행을 합니다. 이력관리제라는 건 배터리의 성능이나 안전에 관한 상태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차 전기 검사를 할 때 배터리의 셀 전압, 뭐 배터리 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온도, 충전, 열화 상태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력으로 계속해서 남기는 것이죠.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압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들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 네.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됩니다. 지난번 화재 발생했을 때 인천 청라, 거기는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는 형태의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게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조치가 있었어요. 이건 좀 1년 유예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에 벽이나 천장이나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도 바꾸기로 이런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고요. 네. 아울러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 대학가 인근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개강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첫 강의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요. 지난달에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원룸의 평균 주거비를 분석한 결과가 네. 되겠습니다. 월세는 60만 원, 관리비는 7만 9천 원이었습니다. 합하면 네. 월 평균 68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걸 이제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월세는 0.2% 네. 얼마 안 올랐어요. 근데 관리비가 11%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비가 두 자릿수로 지금 꽁충 뛰어오른 거죠. 68만 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학교별로 보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가 74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대학과 원룸 평균 월세 가운데서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인근 67만 원. 이화여대 연세대 다 서대문구에 붙어있는 학교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외대 인근 65만 원. 경희대 인근 64만 원. 성균관대 인근 62만 원 순이었고요. 네. 관리비도 이화여대 앞 인근 원룸의 경우 평균 관리비 14만 9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거의 그럼 90만 원가량 드네요. 이화여대 네. 쪽에서는요. 그렇죠. 네. 이게 관리비가 이화여대 앞 인근 관리비는 49%, 50%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고요. 네. 다음으로 서울대 인근 8만 4천 원. 한국외대 인근 8만 1천 원 등의 순이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화여대 인근 원룸은 이제 월세 관리비를 더하면 90만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학가 중에서는 체감 월세가 가장 비싼 지역이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지난달 29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가 현재를 이긴 판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기업들은 당혹해하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줄여서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떤 법인지 법만 나오면 다들 좀 네.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기후 관련된 그런 규제 같은 게 2030년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짜져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국가가 전체가 이제 각국이 모두 네. 다 이제 공약을 한 거는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50년까지는 그래서 공약은 해놨는데, 네.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이제 30년까지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경로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30년까지는 딱 돼 있는데 50년까지 그 이제 30년에서 50년까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년까지도 어떻게 이제 그 소송이 걸렸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정부의 이제 재량권이 이렇게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반면에 30년에서 50년까지는 이게 부재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젊은 이제 어린 세대들의 기본권을 갖다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상태죠. 네.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다면은 헌재의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한 거잖아요. 네. 누가 했다고 이게? 네,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들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 좀 네. 쫓아가 볼까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70이신데 네. 기후 변화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네, 그분들께서 이제 네. 2050년 되면은 이제 연세가 이제 100세가 이제 네.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 거죠. 아,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에서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네. 어린 세대들은 이제 당장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생산 이제 인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로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지만 지금 이제 입법권이나 그런 거는 이제 기성 세대들이 모두 갖고 있는 반면에 이해 당사자는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입법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송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당시에 아기들, 뭐 네. 태아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십 명이 이제 소원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부모님이나 도와줬겠죠. 이제 대리인이 이제 네. 대리를 했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2020년에 처음에 이제 그 소를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24년 이제 8월 29일에 나왔으니까 4년 네.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일단 이번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일단 정부와 국회에서는 뭔가 그 법안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애초에 탄소중립 녹사선화 기본법 8조 1항이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지금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정확히요? 저도 그 구체적인 법문은 지금 네. 저도 지금 네. 없는데 네. 우리나라 그 법 체계가 지금 30년까지만 이제 30년을 갖다 이제 타겟으로 해서 2018년 그 조항 같아요. 2018년 대비 네. 몇 프로를 갖다 이제 저감한 것을 2030년에 목표로 할 것이다. 이제 아마 그거 같아요. 네. 이제 거까지 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오케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재논의가 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네.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 네. 그거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그렇죠. 목표는 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가 네. 담겨져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개정안을 내놔서 담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4년 이제 거의 가을이고 네. 내후년 2월까지 이걸 내놔야 되면 갈 길이 바쁘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당장도 이제 2030년까지의 그런 이제 어떤 2030년까지도 이제 그 목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도 사실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030년부터 50년까지도 이게 예를 들어서 31년 뭐 이렇게 좀 이제 좀 천천히 줄이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 뭐 어차피 네. 이제 골대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 이제 돌아서 가겠다. 직진으로 가겠다. 뭐 좀 더 뭐 지름길로 가겠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합의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네. 예상이 갑니다. 이거 법이니까 법 개정 사항이니까 네. 정부가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뭐 의원들도 법안을 마련해서 네. 서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에 네. 절차를 거쳐서 법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8월 29일이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네.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아직 열리진 않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토론회가 뭐 국회에서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사실 이 관련된 논의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논의가 우리 지금 30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그 경로도 네.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경로를 갖다 정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비난을 했었어요. 그 경로 안 정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판에 이제 정하긴 정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좀
좀 이제 쫓겨서 아마 정할 것 같은데 이제 헌법불허치 났으니까 네.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를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했다가 정한 거는요? 지금 안정했다가 정한 거는 2025년부터 30년까지 지금은 정했습니다. 그거 기간만 네. 정한 거지 그게 경로라면 우리 받아들일 때는 네. 이런 이렇게 가서 예를 네. 들어서 몇 년도 몇 년간은 얼마 줄이고 몇 그렇죠. 년간 얼마 줄이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생겼어요? 네. 25년 아. 30년까지 생겼는데 네. 이제 헌법불허치 난 대로 30년부터 50년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걸 갖다 이제 뭐 선형으로 이렇게 뭐 매년 이제 동일한 양만큼 줄이겠다. 같은 율만큼 줄이겠다. 네. 뭐 아니면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줄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30년까지는 네. 네. 5년간 어떻게 줄이겠다고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 양수치가 이게 네. 양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점증적이요. 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역시 그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네.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0년 거의 다 돼서. 예. 그게 사실은 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그쪽, 된다고요? 아,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누구예요? 쪽도, 그러니까 네. 천천히 줄이자는 쪽의 말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가서 감축의 기술이 더 발달할 수도 있지 않냐, 아.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좀 천천히 맞자 이거죠. 일단 시간을 좀 벌고. 그렇죠. 네. 그 준비가 덜 모르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당장 줄일 수 없으니까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럼 2030년 지나서 네. 31년부터 네. 그럼 이제 50년까지는 네. 지금 향후 5년도 지금 안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경로 보통 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할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미 이제 내재를 갖다 이제 공약한 국가에서는 네. 보통 선형으로 2030년부터 50년까지 그러니까 배출량이 있으면 그걸 이제 쭈르륵 선형으로 줄일 것이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국가들은 그런 그 기술이 우리보다 발전돼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정하고 본 건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효율성을 갖다 이제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산업계의 의견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같은 걸 갖다 할 여건이 충분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잠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또 말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뭐 글쎄요 그게 어떤 게 맞는 말인지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헌재 결정이 딱 나오자마자 쏟아지고 있는 보도들 보면은 산업계나 기업 측은 당황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들이 들어보면 뭐 준비된 부분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당황해할까 싶기도 하고요. 기업들은 지금 뭐 준비가 돼 있다기보다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지금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 타격을 이제 감수해야 되죠. 지금 이제 준비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각종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미 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더 뛰라고 이제 주마가평이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절대량으로 치면은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다 줄이는데 네. 효율이 이미 많이 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처지라는 그럼 왜 거죠. 2018년 배출량 대비 40%예요? 2018년이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던 해인가요? 아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어떠한 특정 해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40% 뭐 몇 프로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그때 온실가스의 그런 피크를 갖다 찍었을 시기를 갖다 보통 이제 그러한 해로 잡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8년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걸 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산업 뭐 기업들 산업계나 기업들 보면 기업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명암이 어떻습니까? 네. 온도차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마다 특히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조금 그런 감축에 대한 기술 투자에 대한 여력도 있고 네. 정책에 대한 그런 반응도 좀 더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영세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탄소 중립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네. 대응이 어려운 만큼 네. 부담이 클 거라는 거는 좀 네, 충분히. 네, 뭐 대기업만 하더라도 관련 부서가 따로 또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예서 뭐 중소기업은 뭐 사장님이 청소도 하고 전략 경영 전략도 따고 다 하는데 이제 온실가스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이제 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탄소 배출을 얼마큼 했는데 얼마를 줄였다는 거는 조그만 네. 그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 그 네. 대부분 이제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갖다 쓰면은 네. 그제 그런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원을 쓰면은 그 자원당 온실가스가 얼만큼 나온다고 다 이미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자원을 갖다 그만큼 쓴 만큼 네. 온실가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력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많이 쓸수록 네. 많이 배출했다라고 네.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네. 어떻게 저감할지는 네. 덜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를 갖다 뭐 포집을 한다든지 온실가스 자체를 갖다 저감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인풋을 갖다 줄이는 방향으로 네. 우리가 쉽게 이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정부 지원이라든가 뭐 지원법 같은 이런 것도 좀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기업들만 알아서 해라 할 문제냐. 그렇죠. 네. 참 이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혈세가 이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세금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규제로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을 갖다 이제 하지 마라.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줄이면은 얼만큼 지원을 해줄게. 네. 지원을 갖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다 방안이 이제 가능한데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네. 규제를 딱 가면 이제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세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공짜가 아니고 투명성도 요구되고 명분도 필요하고요. 이게 왜 이제 국민의 세금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제 납세 그룹 자체가 이제 정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규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네. 어쨌거나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참가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건 30년까지만 돼 있으니까 네. 50년까지 만들어라 하는 그렇습니다. 게 이번에 이제 헌재 그 헌법 불일치 그 네. 판결을 내린 그 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탄소 저감 목표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법에 다 못 받게 되면 그거를 못 지키게는 또 어떻게 될까? 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네.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제 법에다 딱 박는 걸 두고 이제 자승자박이다라고 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배수진이다. 네. 배수진을 쳐야지 보통 이제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제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둘 다 논리가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그걸 갖다 법으로 정해 버리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만약 못 지킬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국제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은 그만큼 더 타격을 갖다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다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네.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국가 모두 다 같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언제까지나 이거를 갖다 계속 미루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봐도 좀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국가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이야. 개도국 지위를 그 우리나라가 딴 부분에서 있어서는 선진국을 갖다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얄밉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러한 생각도 어쨌거나 그 이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정했는데 정확한 그 기준은 지금 또 마련된 건가요? 어떻게 할지? 지금은 뭐 2030년까지만 돼 있고 네, 네. 30년 이후로는 뭐 특별한 뭐
경로가 지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네. 30년까지는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30년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건 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20년, 25년 해서 네. 국가 그 이제 감축 그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30년까지도 그럼...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아, 근데 그때까지도 심각하죠. 만약에 못하면 못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50년을 논하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다 실제로 이제 못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법에 이제 박아두자라고 하는 측에서는 이걸 좀 더 시리어스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진지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걸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자승자박이라는 쪽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계속 우리가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은 빌 공짜의 공약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계속 국제 사회 공약한 걸 갖다 계속 못 지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것도 좀 한번 신중하게 좀 그런데다가요. 그 미국 같습니다. 그 청정 경쟁법요? 네. 그거하고 또 이외에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것도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시행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기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네. 그 이제 각국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에 대해서 이제 국경을 갖다 이제 걸어 잠그고 있는 이제 그 제도가 이제 EU 탄소 국경 제도와 미국 CCA 법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제 그 소재 산업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 이제의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다른 개도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한테 사실 사실 두려운 것은 선진국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 그거보다도 네. 개도국이 우리를 갖다 더 따라잡는 걸 갖다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약 그런 규제를 갖다 좀 더 강화했다면은 네. 우리한테 가해지는 피해보다는 사실 개도국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충격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시장의 그런 그러니까 장벽을 갖다 높이면은 네. 우리나라도 물론 힘들어지지만 네. 다른 개도국들은 그 관세 장벽을 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효율 면에서 더 낮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올라타야지 오히려 벌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시장 자체는 작지만 네. 이러한 그런 선진국 시장 진입 자체에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경 조정 제도 같은 네. 조정 제도 같은 걸 갖다 네. 만들어서 해외의 그런 개도국들의 그런 상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다 우리도 사실은 방어할 필요가 사실 내수 시장을 지켜야 될 필요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아, 공격적으로 좀 네.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탄소 감축 경쟁에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교수님? 제도를 갖다 좀 제도 자체를 좀 더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각종 제도들이 이제 들어와 있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을 못해요. 이거를 갖다 정말 이번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축에 대한 그런 패스를 갖다 잘 정해 놔야 되는데 네. 경로를. 근데 이것도 좀 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지금 차근차근 지금 이 미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 갖다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정부 장관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는 그런 걸 갖다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행태를 갖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어려운 건 뒤로 미룬다. 그렇죠. 네. 네. 지금 해봐야 산업계의 원성만 들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죽인다는 얘기를 갖다 들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언젠간 가야 될 길이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밀어서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네. 올라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네. 무작정 미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말씀 통해서 들었고요. 끝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거 내년 2월부터 개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주의할 점이나 알아둘 점 있으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은 배출권이 이제 기업들만 그걸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각종 그런 우리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서 네. 뭐 상품 중에 하나로 골라서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개인 면에서는 굉장히 접근이 좀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고 네. 지금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게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들어오게 해서 좀 더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 비용을 갖다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런 거 할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 살 때 그런 주의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고 관련해서 뭐 파생상품이 있으면 좀 당연히 금융상품으로서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유종민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산 수위의 여부가 사회적 계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네. 미래에스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호주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 호주의 그 사회학, 정치, 경제학 을 전공한 교수 3명이 쓴 책이고 영어 원제는 사실 영어 원제가 더 이 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더 네. 어셋 이코노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이코노미. 예, 자산 네. 경제.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계급이나 계층을 분류를 할 때 보통 그 직업 뭐 고용 구조, 네. 임금 수준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계층 분류를 했고 이게 전통적인 분류법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분류법이 이제 요즘 와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네. 특히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가 새로운 직장 그 직업군으로 등장을 하면서 사실 직업적 위치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징표처럼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근데 현대 와서 보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의 부장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체 그 밑에 있는 대리가 더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과거에는 부장이면 다 비슷했고 대리인다 대리끼리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특히 그중에서도 주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계급 계층 구조가 바뀐다라는 게 이 책 저자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산의 보유 여부가 옛날에는 교육이 인생의 기회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었던 거죠. 화이트 칼라 시절에. 네. 그러면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화이트 칼라로서 내가 신분이 올라갔고 계층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 여부가 인생의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네. 단순하게 이렇게 뭐냐면 자산 보유 여부가 그냥 재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사회에 진출할 때 그 기회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저는 뭐 이 책에는 호주 책이다 보니까 호주와 영국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거의 우리나라를 저는 읽는 듯한 느낌으로. 아, 다른 나라도 뭐 다르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자가 공동 저자군에 여러 명 있었네요. 예, 세 명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예. 자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바뀌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인생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라이프 코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 과정이죠. 인생 과정. 인생 과정은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같았어요.
대학을 네.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은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다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자산 경제에서는 이것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늦춰지거나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버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은퇴 전에는 집값을 다 부채를 다 상환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냐면 대출 다 못 갚는 거죠. 네. 대출이 뭐 30년, 40년짜리 받아버리면 내가 40대에 받았는데 30년이면 퇴직 이후에도 대출이 남는 거죠. 네. 과거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다시 재편되다 보니까 내가 주택 자금 상환하는 것과 은퇴 시기 미스매치가 이루어지는 네.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냐면 첫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주택이요? 네, 첫 집은 그러니까 생애 네. 최초의 내 집을 구입하는 과정 나이대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데이터로 나오는데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계속 늦어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뭐냐면 집값이 많이 비싸지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거죠. 네. 아니면은 나갔더라도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부메랑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런 현상이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자산 경제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가족이란 자원이 가족이 해체 된다. 뭐 네. 네, 핵가족이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자원이 뭐냐면 사랑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즉 사회적으로 계속 복지가 많아지다 보면 정부 재정은 취약해지죠. 네. 근데 임금은 많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족이 자녀한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과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에 있어서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자식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출발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3, 40대의 서울 핵심 주거지에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주택 부금 듣고 막 이래가지고 그쵸. 한 7, 8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고 예. 지금 저자들 3명이 썼는데 호주, 영국 사례인데 거기서도 이미 예, 똑같아.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지죠. 가정이라는 자산 그쵸.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자식의 삶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죠. 그쵸. 자식의 삶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식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 그럼 내가 아껴 쓰고 하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네. 생전에 부를 물려주는 증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2021년에 쓰여진 네. 책이네요. 호주 얘기입니다. 호주 같은 네. 선생인데 네. 근데 참고로 호주는 증여세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증여세가 있고. 네, 그러니 그러니까 증여를 네, 여기는 양도세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호주의 엄마 아빠 은행이 네. 중간 규모의 주택 대출 기관이 빌려주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은행으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엄마 아빠 은행,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자금 지원을 하는데 은행 네. 대출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규모가 네. 그 중간급 규모의 우리나라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와 네.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 asset economy, 그러니까 자산의 경제, 예. 자산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 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가를 지금 얘기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어떤 세대의 그 세대 간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루고 있는가요? 예. 세대론이 특히 중요하고 예. 이게 자산 경제의 출현이라는 이 개념을 쓰면서 81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이 세대가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 시기에 뭐 글로벌하게 임금이 정체가 됐대요. 학자들의 분석에 네네. 의하면 고용 방식도 굉장히 탄력적이 되면서 뭐 비정규직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용을 통한 노동 수익, 임금이 많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이 오히려 더 한 네. 사람이 부를 축적한 더 원천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 소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죠. 밀레니얼 세대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치의 상승에 이익을 얻을 수 없었고. 근데 이들의 선배 세대인 베이붐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죠. 네. 안정적으로 노동소득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쓰고 노동 임금이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약통장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과정을 밟아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것이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어떻게 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55세에서 65세 가구가 제일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평균적으로 첫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자식 자녀 세대가 더 부자가 그쵸, 됐었잖아요. 평균적으로요. 뭐 네. 팬찬 개인 팬찬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네. 이들은 더 가난해지는 세대인 거죠. 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뭐 호주, 영국, 일본, 한국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 자산 경제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교육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육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교육에 쓰는 돈이 그쵸. 얼마큼 수익을 가져다 주냐. 그쵸. 이런 교육의 좋은 대학 가면 일류 직장 가면 이거 수익률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네, 네.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예, 훨씬 줄어들고 있는 거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형편이 어려운 그 밀레니얼 세대나 젊은 세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네. 사회에 나가면 네. 이들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부모의 지원을 받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컬럼니스트 조셉 스탠버그라는 사람이 그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교육에 투자하고도 수익을 얻지 못한 현상을 두고 인적 자본에 대한 형벌.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작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부모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예, 만드는데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자산 중심, 자산 경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학자니까 자기들이 네, 이제 네. 80년대 이후부터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핵심적인 자기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오늘날의 자산 경제 출현 핵심적인 데이터에는 임금과 자산 가치다. 네. 그 중에서 뭐냐면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네. 지금 집값 오르는 속도와 임금 오르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임금이 네. 상승하고 자산 가치는 1970년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네. 90년대 이후는 임금보다 자산 가치의 상승 폭이 네. 훨씬 크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주화된 자산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써요. 민주화된 자산 프로젝트는 뭐냐면 자산? 일반인들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회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은 뭐 이 책에 의하면 공공주택을 민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을 갖게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초 구입 자금에 대해서 뭐 대출 대주 이런 이것이 일종의 인센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클린턴 정부 시절도 그렇게 했었고 네. 영국의 대처 시절도 이렇게 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더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정책을 폈던 거죠 국가들이.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죠 저금리와 집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네. 저금리가 폭등해 버리니까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려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과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격차가 그 심해진. 사회가 됐고 그거에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한 지금의 양극화도 있고 네. 세대 간의 맞습니다. 분열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이미 겪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이게 상황. 호주 얘기입니다. 호주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게. 네. 네. 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됐다. 예, 이제 그런 이코노미. 대안이 네. 뭐냐?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얼른 이 책의 뒷부분을 봤는데 대안이 네. 없어요. 없어요. 예, 학자들이 예, 네. 예, 예, 뭐 어쩌라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택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정책이다. 아, 정말 어려운 쉬운 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장벽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네. 낮춰주는 동시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도 대변해 줘야 되는데 내가 사는 데 계속 떨어지면 안 그쵸, 되니까. 그렇죠. 이 때로는 이 두 측의 이익이 대립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자칫하면 그게 또 정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한두 가지 변수로 막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집값을 잡을 때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이 난이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림을 길게 그리고 네. 사실 뭐 입장을 떠나서 여야 전문가가 합쳐서 네. 좀 길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대안을 꼭
찾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경제 환경이 어떤지를 예. 좀 생각해 보려면 이 모든 것은 자산화에서 시작되었다. 예. 이 책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